가라판에 위치한 영랑 핫도그에 왔습니다. 왜 굳이 사이판까지 와서 한국 핫도그 집에 왔느냐? 왜냐면은 사이판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영랑 핫도그 메뉴가 있기 때문이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1번에서 9번까지 총 9개의 메뉴가 판매 중인데, 9번에 보시면 오리지널 사이판 코코넛 플레이크가 있습니다. 요거는 사이판에서만 판매하는 메뉴예요. 제가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I want sugar. What's your sauce? What kind of sauce do you have? We have here. Can I choose double sauce? No problem. Then I want tomato ketchup. And honey mustard, please. Okay. Thank you. 얘는 사이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코코넛 플레이 핫도그. 얘는 그냥 평범한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입니다. 어서 먹어보자. 보시면 코코넛 플레이크가 이렇게 묻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먹어보죠. 맛있다. 치즈 엄청 많이 들어. 진짜 생겼다. 치즈 엄청 많이 들어. 우리나라 밖에 2,500원에서 이런 맛이 들어있어요. 속을 보여줘. 조금 평범합니다. 후배집에다가 갔는데 그때부터 얘기할게요. 그냥 핫도그 맛이랑 솔직히 크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. 맛은 특별히 다른 걸 모르겠는데 식감이 딱딱한 그 코코넛 플레이크 신은 식감이 다르네요. 맛은 솔직히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. 좀 더 제가 음미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소세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소세지는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핫도그 소세지 맛이에요. 고기 함량이 그렇게 높다거나 뭐 육즙이 빵빵 퍼진다거나 그런 소세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핫도그에서 쓰는 좀 약간 저품질의 그런 소세지 맛입니다.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소세지입니다. 제가 한 2인 정도 다시 먹어보니까 코코넛 맛이 느껴지네요. 근데 좀 이거 오래 씹어야 돼요. 오래 씹으니까 코코넛의 그 코코넛 그 속살 긁어먹는 그 과자 있잖아요. 태국에서 파는 코코넛 속살로 만든 과자. 네, 그런 맛이에요. 그럼 오늘 짧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여행 하세요.